전능하신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된 응답을 놓고 그 말씀을 확인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우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 속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거지.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임을 우리 교회가 보이게 알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미래와 사단의 전략을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붙잡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24시하며 거기 허감의 역사가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작품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해 어리석다 한달지라도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들이, 상황들이,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 이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요,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인생이요,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미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교회 정말로 그 땅 항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24년 시작하면서 기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맺어진 새 구원의 언약으로 은혜를 덧입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작품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후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세상 현장에 있는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치유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와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뜰을 세우고 우리 자신과 교회가 세계 복음화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주신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내용과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시고, 영원한 작품을 놓고 집중하게 하시며 받은 유산과 사용한 유산과 전달할 유산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전도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후대와 치유와 237 나라 5천종족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부대치유 237순교 응답 속에 용원 속에서 항만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주역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성령 충만한가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며 강단에 선포되는 중확한 복음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게 하시며 전세계 렘넌트를 스미스로 세우는 증거들을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고 호력을 다해 주시고 제자를 남기게 하시며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24, 25 영혼의 기도의 망대를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옥의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서 전도 목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나와 읍과 교회에 기도 시스템을 세움으로 일천망대와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중확한 언약을 주고 먼저 영적 승리시 되어 시대를 앞당기는 렘넌트 망대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렘넌트들 기도 속에서 행하며 미리 CVDIP를 누리는 파수꾼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7대 망대와 7대 여정과 7대 이정표 속에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하나 알루티슘 운동의 모델이 되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또 협력 신학교들과 특별히 237 선교 시스템과 다민족 선교와 차세대 선교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세계복음의 귀중한 발판들로 237 나라 살리는 5천 종족을 살리는 귀중한 응답들로 한 분 한 분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민족 귀중한 237 응원 응답을 놓고 인도받는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절대망대인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역과 국가를 놓고 기도합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세계에 천만 민족 40만 대국의 모험한 전도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 운동하는 국가 세계 복음 쓰임받는 민족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복음의 대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능력을 얻는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들로 말씀 성취와 예비된 응답을 찾은 누리는 산업인들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군을 산업의 성령운동으로 시작된 준도운동으로 농공흥통 육아 유지 청년 살릴 광주운동 일천제자 100다락방 4지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내 우리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 가운데 금토일시대 3세미세 응답을 우리가 하시고 우리 청년국 복음과 기도를 하나 되어 현장을 사는 전도제자 되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기도의 모델이 되고 교회와 237 살리는 미래 중직자의 응답을 우리가 하여 주시며 우리 전도의 기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망대 여정부 이정표로 기도로 이정표를 기도로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대에게 은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237 나라 온천 종류를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재직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으로 시대와 후대를 살릴 교회와 알루티를 세우게 하시며 우리 산업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산업임을 인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237하고 종종률을 살리고 렘넌트를 세우며 어려운 지체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이집을 통해서 복음의 일대 기초를 다지고 복음으로 지역과 시대의 교육문화를 살리며 237하로 전종족 살리는 삼스미세 주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스미스쿨 중에 사단의 경관 지인을 파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영육관에 줄고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한 가운데서 오직 은약의 축복을 붙잡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혼의 기도 속에서 치유의 증인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